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외신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시죠. 미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리콜 사태가 나왔습니다. 6,700만 대가 현재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ARC 오토모티브로 불리는 부품 업체가 만든 에어백에 대한 리콜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에어백을 부풀게 하는 인플레이터가 현재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파편이 운전자 쪽으로 튈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면서 부상뿐만 아니라 사망 위험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제조사가 만든 2018년 1월까지의 부품이 모두 리콜 대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도 해당 부품이 탑재된 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해당 부품에 현재 차량을 탑재하고 있는 제조사들은 현재 12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현기차를 비롯해서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 BMW와 폭스바겐 등이 해당 대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조사 측은 아직 시스템적 결점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미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 해당 에어백이 탑재된 차량을 100만 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RA와 관련된 추가적인 세부 지침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태양광 쪽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미국산의 부품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세액 공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IRA 같은 경우는 청정에너지 시설을 건립할 때 30%의 세액 공제를 약속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10% 추가 세액 공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미국 안에서 생산되고 있는 채굴이나 생산 또 제조 철강 부품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세액 공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철강 같은 경우는 40% 이상 그리고 해상 풍력은 20% 이상 미국에서 제조가 돼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 해당 지침안을 놓고 제니 옐런 같은 경우는 이번 IRA의 보너스 규정으로 미국의 제조업이 다시 한번 활성을 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앵커께서도 한번 확인해 주셨는데요. 이 테슬라와 관련돼서 지속적인 업계의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또 주말 사이 다시 한번 테슬라의 가격 인상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테슬라가 미국에서 모델3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가격을 인상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모델 S 그리고 모델 X 같은 경우는 $1,000 정도 추가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고요. 모델 Y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에서 $250 정도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가격 인하를 고수해왔던 테슬라였기 때문에 연초 대비는 여전히 저렴한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델 S는 연초 대비 16% 그리고 모델 X는 19% 정도 아직까지도 저렴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올해 6차례 정도 이미 가격 인하가 있었기 때문에 매출은 1분기 같은 경우 전년 대비 24% 증가했지만 대략 순이익은 24%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과 순이익이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치킨 게임이 과연 그들의 계획대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협동 로봇과 관련된 대규모 수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아우브 로보틱스가 BYD로부터 대규모 협동 로봇 공급을 따냈다는 소식인데요. 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소식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협동 로봇 1위자를 지키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와 관련돼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우브는 올해 초에 BYD로부터 협동 로봇 7,500대를 주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700대를 추가적으로 수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업계에서도 글로벌 협동 로봇의 시장 규모가 작년에는 2조 원대 머물렀지만 오는 25년까지는 6조 시장까지 충분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도 관련 시장의 사업 기대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협동 로봇과 관련된 소식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이은주였습니다.